그러고 나니까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? 진독재를 했다고 그래요. 진독재. 진독재를 했다고 그러는데, 진독재를 하면은, 그,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든지, 뭐 장관이 되든지, 대통령이 되든지 해야 독재를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또 뭐라고 하면, 진독재 정부에 부역을 했다. 부역을 노선생님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부역을 했으면은 자기가 하다 못해서 국회의원 하나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요즘 이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한 자리씩 안 합니까? 자기가 밀어준 사람이 대통령 되면. 근데 노선생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렇다고 자기 자녀들이 배설을 한 일도 없습니다. 오직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을 그 선양사업만 했습니다.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 이외에 많은 한 50여 개 사회단체에서 희생과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. 그런데 진독재에 어떻게 했나?